날 보자고 했나, 저 원장. 아르타리스, 만나서 반갑네, 젊은 집행관이여. 피닉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자 시험체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한 그분의 인격입니다. 원래 피닉스님은 아르타리스님과 친하셨으니 아마도... 자신이 정지장에서 깨어나 용기병이 된 상황이라 믿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오, 피닉스? 알다리스님께서 직접 명하셨네. 글라시우스로가 기사단을 위해 봉사하라고 말일세. 이것이 그의 기억 속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의 기억 속 기사단은 아직 명예로운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글라시우스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해 아시오. 알다리스님이 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난 전사라, 오랜 친구요. 그대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나. 내 어찌 심판관의 명령을 의심하겠나. 이 기체는 고도로 발달되어 있군요. 초정밀 압축 재질의 아다늄 장갑입니다. 정화자 부활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대의회의 뜻을 받들어 오랜 시간 싸워온 날 무슨 실험체 주의도 파다리. 난 기사단이다. 그리고 난 친애하는 친구를 다시 만났다. 영광스러운 날이 아닌가?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가락스, 이 실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피닉스, 아들의 창이 오른 걸 환영함. 이 새로운 설계 기술은 이제 곧 우리 동족이 고안한 그 어떤 기술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 복제 데이터는 대상의 의식을 정확하게 복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피닉스님의 인격도 정확히 복제된 걸로 보입니다. 얼마나 정확하지? 정확도 99%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일생을 통해 그 미세한 차이가 얼마나 많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겠나?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 그대는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피닉스를 잘 관찰해라. 그가 우리를 도울 거라면 난 그가 누군지 알아야겠다. 그대와 난 셀 수 없는 격전 속에서 어깨를 맞대고 싸워왔네. 그리고 지금 그대는 프로토스를 이끌고 있지. 이 생각만으로도 난 너무나 자랑스럽다네. 난 남은 심판관들과 내려진 부족들의 선택을 받아 신발이 되었소. 선택받은 걸 아직도 영광스럽게 생각하오. 테사다르, 그대를 자랑스러워하겠군. 테사다르는 숨을 거뒀소. 그는 동족을 위해 용감히 자신을 던져 우릴 파멸에서 구했소. 뭐? 그럴 리가. 아이언은? 아이언 역시 적에 함락된 건가? 그렇소. 내가 정지장 안에 얼마나 있었나? 이런 용기병이 되어서. 정화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소, 피닉스. 물론이지. 위대한 기사단의 정신을 복제하여 기계를 만들었으나 너무 위험해져 봉인된 프로그램 아닌가? 그들은 봉인됐으나 우리는 연구를 멈추지 않고 위대한 기사단을 복제할 방법을 계속 찾아왔어. 그 고대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야. 이 일을 왜 나에게 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곧 본 적 없는 전쟁을 맞이하고 있어. 앞으로 그대가 필요하오. 어쩌면 정화자의 힘도. 오랜 친구야. 그렇다면 나의 검은 그대의 것일세.
로봇 지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살펴보시지요. 카락스가 글라시우스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토대로 로봇 파수량을 활성화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적을 정화하리라! 정찰병에 따르면 아몬의 병력들이 행성계를 하나씩 정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관님, 공격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피닉스를 다시 보다니 혼란스럽군. 기뻐해야 마땅한데 왠지 슬퍼. 전사 피닉스는 칼날 여왕의 손에 쓰러졌었다지요. 피닉스를 흉내낸 저 피조물은 피닉스가 아닙니다. 그대의 슬픔을 되살리는 존재일 뿐. 저자의 목소리, 생각, 존재 그 자체, 우리가 함께한 기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오. 내 모든 본능은 저자가 내 친구라 말하는데 모든 이상은 그것을 부정하. 우리 네라짐은 종종 생각하지요. 우린 곧 모든 구성원이 지닌 경험의 총합인가 혹은 그 이상인가. 진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이 피닉스가 자신만의 진실을 지녔는지 아니면 실패한 모조품일 뿐인지. 신관이시여, 이제 젤라가의 궁극적인 구성 원리가 보입니다. 그들에겐 에너지, 정수, 정보가 모두 하나입니다. 상호 교환 가능하고 변이 가능한. 그렇다면 제라툴이 예견한 내용을 이 중추석에서 찾았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중추석은 우릴 울라르로 이끌 것입니다. 울라르. 그것은 신화 속의 전소, 전설에 등장하는 세계 아닌가? 젤라가의 고향이죠. 중추석이 그곳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보여다오, 카락스.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알타르 균열. 불가능합니다. 그 무엇도 저 엄청난 힘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 분석이 실패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카락스. 젤라가는 생명이 없는 곳으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제라툴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우린 그것으로 들어간다. 어서 준비해라. 제라툴, 많은 이들이 그대를 미쳤다 했지만 그대의 눈은 이렇듯 그 누구보다 진실을 보고 있었소. 중추석이 우리를 알타르 균열로 인도하오.
젤라가의 고향 울라르로. 친구여, 그대의 책임을 짊어지는 게 나의 운명이요. 난 젤라가를 깨우고 그대의 유산을 기리겠소. 우리가 울라르 위에 서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군요. 이 하늘이 젤라가의 고향이라니. 심판관들은 젤라가가 아이어를 떠나 이런 곳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젤라가는 그 뒤 길고 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라트는 그 유물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 거라고 믿었다. 그 희망이 바로 젤라가였는지도 몰라. 전설이 사실이라면 젤라가는 이 밑에서 자손들이 깨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녕 그러길 바랄 수밖에. 어서 오십시오, 신관이시여. 제라툴님은 중추석이 우릴 이곳으로 인도하리라는 걸 어떻게 예견하셨을까요? 이 장치의 주목적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라툴은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다른 현실의 존재와 접촉했던 것이다. 이곳은 존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의 존재 자체가 모든 과학과 천체 역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넌 한때 우리 프로토스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해. 내가 바보였다, 카렌스. 우주에는 프로토스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는 알겠다. 피닉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어? 미안하네, 신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지 생각 중이었네. 내 기억에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네. 여기 함선 기록 보관소의 전투 기록은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무엇을 찾은 거요? 내가 안티오크에서 퇴전하고 용기병으로 구월했다는 기록. 하지만 이 몸은 내가 용기병이 아니란 확실하네. 그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더 있어, 피닉스. 하지만 그 내용이 그대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오랜 친구야. 아무 힘들더라도 말일세.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대답을 찾길 바라. 신관이요, 균열 안에서는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아둔의 창의 감지기가 상온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진입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함선들은 이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바로 이곳에 젤라가가 잠들어 있다. 그들을 깨우려면 먼저 이 기님노의 봉인을 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계승자여, 이 지하 서원에 대해 어떤 걸 알고 있나? 오직 신화와 전설뿐입니다. 이곳 울라르에서 운명의 선택을 받은 종족들이 승천을 시도하리니 그들의 존재 자체로 길이 열리리라. 이 천상석이 열쇠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고 이 천상석들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신관인 씨, 탈다림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천상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사원이 열려선 안 된다고. 저들이 천상석을 장악하고 사원의 비밀은 풀리지 않을 겁니다. 전사들이 적들을 공격해 천상석을 찾아. 아무에게 그렇게 쉽게 승리를 내줄 순 없다. 우주관문에서 이제 불사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불사조는 기동력이 매우 뛰어나며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상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천상석은 이제 우리 겁니다. 이 에너지 패턴으로 보건대 우리가 나머지 네 개를 차지하면 사원이 열릴 것 같습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조심해라. 아몬의 하수인들이 천상석을 찾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거대 차원 분광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이 분광기의 핵은 우리의 것과 유사하며
반응로가 순수 태양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분광기를 파괴하고 그 반응로를 획득하여 태양핵을 강화해야 합니다. 용사는 내 목숨을 마련해. 알았다. 정의의 이름은 나브라시. 아람쿨카 자주두테브라리. 순간 이름 성공. 지라멘 가요. 내 목숨을 마련해. 규정 캐시. 분광기의 부품을 함선으로 소환해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격은 아직인가? 알았다. 적기지에서 물러나라. 천상석에 집중해야 한다. 내 목숨을 마련해! 명의를 위하여!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광문이 더 필요합니다. 악영의 목숨을 마음으로 켜진다. 선상석 하나가 적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선상석을 서둘러 되찾아야 합니다. 규제 규시. 내가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다. 내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광문이 더 필요합니다. 싸울 시간이다.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알았다.
목숨을 내가 돌아왔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재미. 천상성 다섯 개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진입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병력이 물러난 것 같습니다. 사원 안에는 거대한 점정만이 감지됩니다. 그렇다면 우린 성공했다.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곧 알게 되겠지.